안녕하세요. 저 홈을 감독한 김종우입니다. 길게보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가족이 되고 싶은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있는 집이라는 집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지고 싶은 가족의 의미로 좀 이야기가 전달됐으면 합니다. 이 친구, 어린 친구가 원했던 거는 진짜 홈. 홈이 가진 그 안에 가족을 정말 원했구나가 이제 관객분들한테 전달됐으면 우리가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내가 가족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다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에 이제 그 친구한테 가혹하게 보이겠지만 되게 현실적인 요소들 넣으면서 감정을 좀더 투영했습니다. 이게 저도 첫 장편 영화를 만들어 보는 건데,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내를 이야기하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가족을 이야기해보자, 이번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리얼리티? 어느 영화 속, 영화적 리얼리티가 무엇인가 좀 고민해서 잘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배워가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실제 이야기, 내가 우리 형과 관계,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더 넣으면서 영화를 좀더 진짜처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뭐 각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다를 테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뭐 혈연이나 뭐 지연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가족일 수 있구나라는 믿음 하나가 있는, 그선 하나가 있는 게 가족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 영화제에서 틀었었고, 지금 개봉도 하고 난 후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이제 틀 일이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영화제에 왔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어른들이 보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왔을 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지금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궁금해지는 영화제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영화를 본다고 해서 저희가 영화 속의 내용들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제가 가족이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야라고 제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걸 그냥 말한 거지. 이게 정답이 아니듯이 그냥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자기 각자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이거는 저희 꼬마 아역배우 태풍이가 항상 저희가 하면 이야기하는 건데 집에 가서 부모님 한번 안아드리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조금 보는 건 조금 어두울 수도 있지만은 속에서 좀더 따뜻함이 일어나는 영화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본다라면 조금의 한 가지 되돌아갈 때한 가지 가족에 대한 생각, 자기만의 질문을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간다면 정말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